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덧 장마가 물러가고 찌는 듯한 더위가 숨 막히게 하는군요. 모든 게 녹아내릴 듯한 여름 땡볕이지만 피하는 더없이 시원한 풍경입니다. 이번 장마에 내린 비로 저수지도 물이 가득합니다. 저수지와 산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이 한가롭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의 가곡 저수지 인근에 자리 잡은 아담한 전원주택인데요. 낮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몇 채의 주택 중 산자락과 가장 가까운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릴 집도 그 외 이웃집들도 모두 풍경 안에 한데 어우러져 조용하고 한가롭습니다. 주택 전면으로 저수지가 보이네요. 지상에서는 조망되지 않지만 산책길에 늘 만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곳의 교통여건 등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마을까지 가야 하니 조금 멉니다. 도보로 20분 가야 하는데요. 저수지길을 따라 산책하듯 다니기 좋은 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는 갈산 면 소재지는 차량 10분 내외인데 도심이 아니라 막히는 길은 아닙니다. 홍성 톨게이트는 차량 10분, 홍성 시내는 차량 20분, 내포 신도시는 30여 분 정도 거리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성근 울타리에 낮은 대문이 있는 집 마당으로 들어서니 정갈한 잔디마당에 산석으로 디딤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가 간혹 집 밖으로 나와 아는 채 합니다. 집이 전면에는 데크 위에 맥산으로 처마를 설치했습니다. 긴 처마는 비가 올 때 비를 막아주고 지금처럼 해가 쨍할 때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마당에는 수도와 평상이 있는데요. 수도에는 지붕을 씌워 그늘을 만들었네요. 집 주인 사장님은 마당 뒤편에 닭장을 만들다가 잠시 휴식 중입니다. 조만간 작은 마당에 닭들의 울음소리도 채워지겠죠. 집 전면에는 방울토마토, 측면에는 벽을 따라 오이, 참외, 호박, 넝쿨이 어우러집니다. 작은 비닐하우스는 수박과 샤인머스켓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데크는 다른 집들에 비해 조금 높은 듯 합니다. 집뿐만 아니라 마당의 그네와 정자 등 시설물들도 모두 집주인이 짓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데크 아래 공간은 농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데크에서 바라보는 전면 풍경도 시원합니다. 계단은 정면과 측면에 모두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현관의 방충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이는 오른쪽의 신발장은 바닥에서 조금 띄워 설치했네요. 흙이 묻었거나 물에 젖은 신발을 두기 좋은 공간입니다. 3단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왼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천장은 변형 박공 천장인데요. 무절 편백 마감으로 깔끔합니다. 중앙 등과 측면 등을 설치해서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요즘은 간접 조명을 많이 선택한다더군요. 거실 창은 동양입니다.
주방은 일자형 구조인데 거실과 트여 있어 공간이 시원합니다. 거실 옆 작은 방입니다. 현재 옷방으로 사용하는 듯 합니다. 작은 방 옆 가족 욕실입니다. 주방 식탁이 거실과 공간 분리의 역할을 합니다. 싱크대의 흰색이 깔끔하네요. 상부장이 있음에도 창이 제법 넓습니다. 가열기구는 전기레인지입니다. 거실과 주방바닥은 강마루를 설치했습니다. 다용도실은 미닫이문을 설치했는데 공간이 제법 알찹니다. 안방은 붙박이장을 설치했네요. 부부 욕실은 가족 욕실과 면적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있는 3베이 구조의 이 집은 단열에 많은 신경을 쓴 동양주택입니다. 집 내부가 덥지 않은데 에어컨이 보이지 않아 여쭤봤더니 여름철에는 덥지 않게 겨울에는 춥지 않게 하기 위해 단열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시더군요. 겨울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여름 실내가 덥지 않음을 촬영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단열이 원래 여름의 복사열과 겨울의 한기를 막아주는 것이므로 겨울도 춥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집입니다. 주변 경관이 멋진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곳으로 이 집은 전체 면적 496.8제곱미터, 약 150평 중 대지 426제곱미터, 약 128.9평, 도로집은 70.8제곱미터, 약 21.4평의 토지에 건축면적 81.57제곱미터, 약 24.67평의 동양철골조 단층주택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용 중이며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조용한 곳에 풍광도 빼어난 이 집의 매매가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집에서 저수지가 조망되지는 않지만 오가는 길목에 보이는 저수지 주변의 사계절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평온한 휴식처 같은 비촌지를 찾는 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